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비교적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편이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럽의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만을 또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서 어쨌든 이런 공공성과 민간의 의료가 굉장히 균형 있게 좀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7월 14일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좀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. 그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제시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스마트 병원을 좀 확충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제시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 원격 의료라는 것들을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1차 의료 그다음에 지금 변화하는 한국의 그 의료 상황을 좀 봤을 때 어쨌든 그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을 사실 이제 주치 제도를 통해서 일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노인 인구 만성 질환에 대한 좀 대안으로서 이 부분이 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서비스의 분절화로 인한 질 저하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건강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이라든지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, 그다음에 보건의료비 지출 안정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주치의 제도가 갖는 이제 편익과 관련해서는 그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감염병을 대비해서 지금 언택트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전화 진료라든지 처방전 발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사실 굉장히 높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어쨌든 건강보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의료비 지출 안정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어쨌든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1차 의료의 속성, 최초 접속이라든지 지속성, 포괄성 조정 기능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원격 의료는 뭐 알고 계신 대로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그 적지 간의 거리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진료를 그 하는 부분이고 원격 의료를 하는 것들은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매개로 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제 사회가 언택트 시대로 빠르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상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